자,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에 들고 왔어요. 매니 복스박스 한정. 자, 되게 매니스럽습니다. 항상 어이야, 오, 껌뿌, 버브. 매뉴얼. 튜브스루. 종이 진짜. 그지같다. 어, 야야, 스펀지 망고 뜯어. 스크래치 이거 써줄게. 버프 스펀지를. 그러네. 자, 얘는 한정판이에요. 매니 복스박스. 다들 아웃보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신 모델일 거예요. 꼼푸? 꼼푸? 저기 가서 놀고 애기들. 아, 레이. 칼질하죠? 진짜 비닐이니까. 레이. 애들도 되게 신기하죠? 자, 복스박스입니다. 한정판 모델. 으흠? 버브? 미기바. 미기바. 뭐이? 스포질 너무 좋아하는데? 버브? 버브. 보는 게 좋겠죠. 한정판 모델은 이렇게 색깔이 좀 알록달록해요. 사실 실물은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화면빨 엄청 잘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내에 단 두 대만 있는 겁니다. 복스박스라 함은 이제 채널스트립 모델인데 마이크 프리앰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서랑 EQ가 다같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두 채널 모델은 아니고 원 채널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빛 파워 넣는 거 있고 이쪽이 마이크 섹션, 그리고 이쪽이 컴프레서 섹션, 그리고 이쪽이 EQ 섹션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레벨미터가 있고 뒤 투면에는 이렇게 모델명하고 관련된 것들, 파워 커넥터, 스테레오 링크, 그 다음에 그 외에 인풋 아웃풋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그널 플로우도 뒷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채널 스트립이다 보니까 마이크,
프리앰프, 컴프, EQ가 같이 있으니까요. 마이크 프리앰프뿐만 아니라 그냥 개별적인 이렇게 EQ만 쓸 수 있는 세팅도 있어서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짜잔. 사이즈는 이제 3유렉이에요. 3유렉이라 하면 렉 사이즈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좀 거대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거를 제가 테스트하고 비교를 해볼 겁니다. 사실 비교를 이미 해봤어요. 어떤 거랑 해봤냐면은 저거 API MP2A랑 다른 거 니브 계열이랑 뭐 다양하게 해봤는데 거의 끝판입니다. 이 녀석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고정으로 가져갈 것 같고, 더 특이사항은 뭐가 있냐면, 사실 맨니 복스박스가 그전 모델과는 달리 파워부가 사실 그전 모델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다른 거를 이미 사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구형 맨니 복스 사실 생긴 거하고 다 똑같긴 하지만 기능은 똑같지만 파워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리도 그전 것과 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었으면 안 샀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오는 매니폭스 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녀석과 동일한 스펙, 동일한 사양, 그리고 변화된 파워로 갈 거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색깔의 그리고 더 나은 소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핵심일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브라보에 영롱하다. 자, 그러면 일단 불빛 들어오는 것까지 파워까지 체크를 좀 해볼 텐데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3유렉이라 거대하다. 으야. 오이자. 사이즈 딱 나오고요. 아주 브라보해. 그다음에 파워 한번 꽂아보고. 으야야. 어우 살려줘. 오. 뭐? 왜 거기 들어가 있어? EQ 레이 저희 고양이 네 마리가 있어요. 꼼부, 버브 그리고 EQ 레이가 있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잘 들어가고 있나? 오케이. 짜잔. 보이죠? 어두워서 안 보이는군요. 불을 어떻게 켜야 되지? 다 켜버리자. 호이. 훨씬 낫긴 한데요. 자, 파워를 켰어. 사실 연결을 지금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왔고요. 파워 버튼하고 그다음에 48V 들어오면 비트 팬덤 빨간색 들어오고 여기 보면은 로우 컷 80, 120, 80 플랫 해서 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서트 이게 단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페이즈 이렇게 0도 180 그래서 할 수 있고 이제 인풋 이 녀석이 게인입니다. 40부터 60dB 업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컨트롤로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프리 아웃 EQ 아웃 DS 목과 이건 게인 리덕션이고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라이닝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컴프 섹션이죠. 링크 할 건지 별도로 할 건지 그리고 트레쉬홀드 값 컴프레스 레이셔 비율 3:1로 고정입니다. 오케이. 바이패스 그 어택 타임과 릴리즈 타임을 수치 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별도의 세팅 값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쪽이 아 DSR 같이 있지? 복스박스 DSR입니다. 이거 DSR이에요. DSR가 또 달려 있어. 이렇게 해서 리미트 10대 힐뷰 그다음에 이거에서 프리퀀시 조절 뒤에서 키고 바이패스하고 그다음에 EQ 인 EQ 쓸 거면 인으로 집어넣고 안 쓸 거면 바이패스 로 피크 미드 딥 하이 피크 이거 노브의 감도가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스무스하게 되게 디테일하게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타 아웃보드들보다 훨씬 더 빡센 감도의 노브를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인풋 인서트 프리오피 라인 이렇게 세 가지 모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쁘죠? 지린다. 이걸 메인으로 해서 쓸 겁니다. 그다음에 한정판 나중에 또 리뷰해드릴 건데 리뷰까지는 아니고 뭐 사용기 같은 거 API 2500 한정판 모델 이것까지도 나중에 같이 이 녀석과 함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언박싱 하나 더 할까? 라브리도 뜯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뜯도록 하죠. 지 숨어 있어요. 꼼프가 꼼프! 저희 고양이 애들 보여드려야겠다. 뽀뽀! 얘가 리버브입니다. 뽀뽀! 예! 우리 암컷 내일은 이렇게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서 언박싱 겸 브이로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마음을 기대하고 이거 룸이다. 레이 어이 어이 레이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예요. EQ 어딨어? EQ 꼼포 EQ 어딨어? 제가 보여드리는 게 지금 너무 더러운데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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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요? EQ는 다음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아! 레이! 레이! 엄청 조그맣습니다. 공격적인 아이들. 어? 저기 있다, EQ. EQ, 숨어 있어? 얘가 EQ입니다. EQ? 인사해요, EQ. 우리 대가족. 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밤 되시고요. 이제 벚꽃이 피죠. 따뜻할수록 뭐다? 작업하는 거다. 예스, 감사합니다. 아, 이뻐, 이뻐, 이뻐. 이뻐! Everybody, 제가 깜빡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매니 폭스박스, 저희, 청담 리버브, 연락 주시면 사실 테스트 가능합니다. 비교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서 제가 쓰고 있을 테지만 대여는 좀 힘들고요. 한정판이기 때문에 그냥 오셔가지고 미리 연락 주셔서 예약 잡으면 기존 가지고 계시던 마이크 프리앰프나 채널 스트립 혹은 다른 제품들하고 해서 녹음 테스트, 비교 테스트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중에 뵐게요. 바이바룸.